자,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어요. 특성.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특성 밑에 보면 박스에 부동산 특성은 난이도는 높은 반면에 과거에 비해서 출제 빈도도 낮고 분량도 많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난이도는 그 작년이란 이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요. 난이도는 쉽게 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딱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항수는 그냥 한 문항 수준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한 문항 수준으로. 근데 정확하게 성격만 알고 계시면은 나오면은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를 난이도를 어렵게 주면은 여기는 답을 못 찾아요. 어려운 거예요. 원래 논리대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중개사 시험 정도에서 출제하는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하게 줘요. 그러니까 특성에 대한 것들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되죠. 아, 요 특성 중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자연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연 특성이라는 거는 이 토지 자체가 자연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갖게 되는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특징을 우리가 자연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예를 기준으로 내는데 자연 특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부동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부증성이라는 애가 있고 영속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개별성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중에 얘네 세 개가 주요 특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요 특성이라는 거는 단독적으로 문제를 낼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래서 작년 그 여러 번 시험에는 얘가 나왔어요. 부증성이.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영속성이 두번 연속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패턴상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 해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기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이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파생된 거고 여러분 시험 지문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인용을 해요. 개별성까지만. 인접성에 대한 거는요. 여기 있는 개별성과 인접성, 특히 인접성은 여기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답을 유도를 할때 주요 특성을 기준으로 답을 유도하지 기타 특성을 가지고 유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목 이상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라는 것은요 토지에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 보면 부동성이란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은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이 파생 특성이라는 것 있죠? 이 파생 특성이라는 거는 여기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여기로부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해놨냐면 동산하고 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게 기준이죠. 그리고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 소유관계의 변화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산하고 부동산은 공시 방법의 차이를 낳게 돼요. 동산은 점유로서 표시할 수 있죠. 내가 새로 산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다가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새로 산 백이다 양복이다 이런 걸다 설명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곤란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로 입증하냐면 등기로 입증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류로서 입증을 시키는 거예요. 물건 자체로 입증을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게 되면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한다고 돼 있죠. 네, 그거를 시험상에서 얘기할 때는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켜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장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하게 해요. 하위 시장, 우리가 서브 마켓이라고 그러죠. 부분 시장을 존재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 시장별로 거래 관행이나 가격이나 임대료나 기대율이 있죠. 이게 다 달라요. 즉 활동하고 현상도 국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전에 보게 되면 구가 한 다섯 구개 정도가 되죠. 예, 여기는 서구인가요? 예, 서구에 여기가 둔산동이잖아요. 그러면 둔산동 안에 들어가면요. 여기가 주택시장도 있고요. 상업용 시장도 있고 뭐 공업용 시장도 있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요. 이 중에 주택을 들어가게 되면요. 단독주택시장이 있고요. 공동주택시장으로 또 나눠져요. 근데 공동주택시장은 아파트도 있고요. 연립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도 있어요. 근데 또 세분하게 되면요. 여기 안에는 자가주택시장도 있고 뭐가 있어요. 임대주택시장이 또 나눠지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은 민영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임대 아파트라는 것도 또 존재해요. 그러니까는 종류가 어떻게 돼요? 세분할수록 무진장하게 쪼개져서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둔산동 안에서도 아파트의 종류를 생각해 보세요. 브랜드 문장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도 예를 들어서 뭐 레미땡 뭐 이런 애도 있고요. 자땡 뭐 이런 애도 있고 푸르땡땡 뭐 이런 애들도 아파트 브랜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면적에 따라 시세는 어떻게 돼요? 다 틀리잖아요. 층수에 따라서도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피가 붙는 애들도 있고 붙지 않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지역시장으로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거래 관행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죠. 전세값도 틀리고 다 틀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단위의 시장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까지 물어보냐면 안 물어봐요. 그냥 시장을 뭐 한다는 거예요. 국지화하는 거. 근데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주냐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이렇게 틀리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속성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별 정도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무슨 활동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임장활동. 임장활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장을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려고 그러면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건물 보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러 다니는 게 다 임장활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보러 다녀야 돼요? 얘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러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략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거래할 수도 없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임장활동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보시게 되면은 6번에 그런 얘기했죠. 쓰레기 소각장, 공원에 설치 등과 같은 토지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요. 만약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이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공장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 이 부분으로부터 얘네가 도망다닐 수가 없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도 부동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9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 시장이 되니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전체 구를 전부 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있죠. 네, 이걸 같이 지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투기 과열 지구라고 또 중복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또 풀어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보게 되면요. 얘가 조세 수입의 근거도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시청에서는요. 1.4분기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 다 되죠. 다 파악이 되는데. 과세할 때만 얘네들이 다른 시도로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애들은 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감평에 대한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들은 그 이 특성을 물어볼 때는 잘 인용을 안 해줘요. 나중에 감평에서 이제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부정성이라고 있어요. 부정성의 논리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성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건 자연물이죠. 네, 저게 인간의 힘으로는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요. 생산비를 투입을 하더라도요. 물리적인 절대량이 있죠. 얘를 증가시킬 수가 없다라는 게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 재와 달리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립이나 용도 전환을 통한 택지 조성은 토지의 물리적 증가가 아닌 경제적 공급의 증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놨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런 얘기죠.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간척사업 있죠. 간척사업 등을 통해서 토지의 면적을 늘리는 것은 이거는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용상의 뭐가 된다?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토지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토지경제학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 이건 거대한 하나의 땅덩어리인 거예요. 지구의 70%는 물로 돼 있어요. 바다로. 나머지 30%가 대륙으로 돼 있다고요. 근데 바다도 다 토지 자원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지구에 이렇게 홍락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는 건 있다 없다. 네, 이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공유수면 내림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예외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공유수면 내림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이 면적을 늘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여기쯤에 있는 독도 있죠. 응. 이 면적을 늘리면 이 독도도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은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유권 국경 분쟁이 발생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남중국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가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얘네들 보면은 거기는 섬 이런 거 갖고도 이 국경 영유권 분쟁을 갖고 막 치열하게 다투잖아요. 그게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면적을 늘릴 수만 있으면 그거 그런 분쟁이 생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부증성의 예외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파생 특성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얘는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네,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재화를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재화를 생산할 때 비용이 1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원이라는 거예요.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얼마? 100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제로잖아요. 그죠? 비용이 제로인데 얘가 뭐를 가져요? 지가라는 게 토지 가치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에?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가
아니, 이게 지금 3월달인데 물어보면 그죠?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얘가 이거를 가질 수 있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 사용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지대. 그죠? 그럴 때이 토지 사용료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 가치도 비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지대라는 게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뭐 노력을 하는 게 없잖아요. 단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부증성이라는 거는 지대하고 뭐를 지가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이용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네, 최유 이용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왜냐하면 잘못 사용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토지를 또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부증성에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8번에 최유 이용의 강조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놨죠.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교재상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데 지대하고 뭐를 발생시키는 지가를 성립시키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게 부증성이라고요. 여러분들이 46페이지 가보세요. 자, 46페이지 가면 2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에서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놨죠. 근데 오른쪽에 문제 3번을 가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을 물어볼 때 1번 지문을 보면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2번 문제의 4번 지문이나 3번 문제의 1번 지문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주잖아요. 부증성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알아는 두시란 얘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원래 이 최유 이용이라는 걸 물어볼 때는 부증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이제 나중에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더 편한 거죠. 이게.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 토지는 우리가 늘릴 수 없잖아요, 양은. 그렇죠? 근데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은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렇죠? 공급은 어떻게 돼요?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그러면 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토지가 부족하면 뭐가 상승하겠어요? 땅값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들어서 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하면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되죠. 네. 토지도 들어가야 되고 노동과 자본이라는 게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를 투입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땅값 상승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집약적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집약적 이용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한 지역에 갔을 때 건물의 층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의 지가가 비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층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포인트로 준 거예요. 작년 시험에. 우리 교재상에서는 예, 이게 이제 언급이 안돼 있는데 어디가 보시냐면 554페이지가 보세요. 자, 554페이지 가시면 작년 기출 있죠. 29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 문제가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걸 물어봤죠.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토지형을 집약한다고 돼 있죠. 그럼 걔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출제자는 보고 찍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거 1분이 아니라 10초도 안 걸린다고요. 이거 읽으면서. 학계로는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출제를 해요. 매년. 이걸 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몇 개는 준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학계로는 40문제를 40분 정도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당 딱 1분 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계산 문제를 풀면은 2분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평이한 문제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틀리기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들어가면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첫 경험 뭐냐면 실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선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를 맞춰달라고 주문하진 않아요. 근데 남들이 다 맞히는 문제 있죠. 네, 그거 혼자서 개성을 발휘하겠다고 틀리거나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 정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파생현상에 38 본문에 보시면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토지 부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돼야 안 돼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번에 가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겠죠. 서로 차지하게 해서. 그럼 뭐가 상승하겠어요? 지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가서 무슨 이용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집약적 이용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지문이 나눠져 있는데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묶어서 하나의 논리로 그냥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지 내용이 좀 간결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포인트 되는 걸 출제를 해줘요. 포인트 되는 걸. 누가 봐도 이건 부정성이고 누가 봐도 부동성이고 이런 걸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잘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게 되면 영속성이라고 있어요. 영속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영속성이라는 건. 영속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영속성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이 있죠. 걔를 우리가 줄어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속성이에요. 자, 영속성의 의미는 뭐냐면 자, 토지 있죠. 토지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바로 뭐예요? 영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토지가 닳아 없어지질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건물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할수록 감가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철거해서 새로 지어야 되죠. 네, 토지라는 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몇만 년 전에도 이 토지는 사용을 됐던 거예요. 그 토지가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 토지 그대로 사용해야 하네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늘릴 수 없죠. 영속성으로 인해서 줄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은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변화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다고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토지 자원이 그게 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속성이란 토지는 일반 재화는 달리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부증성에서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고 영속성에 의해서 감소되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파생 특성을 보시게 되면 얘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이.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냥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물리적 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 의해서. 그렇죠? 자, 건물이 신축이 되더라도 얘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걔는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소모된다고요. 그죠? 사용을 하면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지죠. 근데 토지는 안 그렇잖아요. 사용을 한다고 얘가 닳아 없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있죠.
예, 네, 이거는 당연히 성립이 안 되죠. 소모가 되지 않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면 요 가치 보존력의 의미는 뭐냐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 있죠. 얘들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딸이 시집 갈 때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뭐 줘요? 금반지 준다고요. 가져갔다가 나중에 급한 일 생길 때 요긴하게 써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할머니가 친정 엄마 시집 올 때 또 줬던 거예요. 그게 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이라는 게 100년 전에 있던 금이나 지금의 금이나 그 가치가 그대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죠. 걔가 어떻게 뭐 다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토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방치를 했던 사용을 하고 있던 간에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선호하는 거예요? 토지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죠? 땅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요. 일단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지주하고 소작인이 있죠. 이 관계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이 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 그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개화시대 뭐 이렇게 돼갖고 신분제도가 철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거나 뭐 노비를 했던 사람이나 종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오면서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집착을 했겠어요. 그렇죠. 땅을 사들인 거예요. 땅을. 그러다가 이걸 겪은 거예요. 전쟁을 겪으면서 지상했던 시설물은 다 날라갔는데 뭐는 남는 거예요. 땅은 또 남는 거예요. 땅은. 거기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붐을 겪으면서 땅에 대한 보상이 있죠. 네. 이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야 결국 땅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부가 이 과천 지역을 갖다가 그 신도시적으로 개발을 하죠. 그쪽 지역만 토지 보상비로 1조가 넘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으로. 그러면 그쪽 지역이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풀리면서 보상을 받는 그 금액이 그 정도 규모예요. 그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땅이란 건 결국 약속 어미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만 있으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땅을 갖다가 소유 개념으로 보진 않아요. 부동산 이용의 개념으로 보지. 그러니까 걔네가 그것 때문에 아주 대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살인적인 뭐 주택가격 뭐 이런 게 존재하지만 그 외 지역을 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좁은 면적이잖아요. 좁은 면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분. 그러니까 집에 대한 집착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나중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주거로 일해도 뭐를 사기가 힘든 거예요. 집 사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개념이 바뀌어야 되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임대주택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개념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주택 그러면 약간 낮춰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그 초등학생 뭐 이쪽에 생활기록부 있죠. 거기에 그걸 명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에 산다고 얘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애가 나름대로 그 안에서 등급이 매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애들도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너 집 몇 평인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서열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단지가 있으면 민영도 있고 민영 안에 가게 되면 주공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여기 있는 부모가 얘들하고 놀지 말라고 차단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먼저 뭐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계층 간에 이거를 다 구별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또 특정한 이제 강남이라는 특수 지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소개한 대로 왜 그 팔학군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학군 좋은 데를 가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첩경이 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개선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기업 이런 거 재벌들 말고. 그 사람들이 한 95명 된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1인당 한 1,300억 정도 규모래요. 이게. 이 95명이 갖고 있는 재산상의 규모가 뭐 1조 2천억인가 얼마인가 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1인당 따지면은 뭐 그렇게 나온다는데 12조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12조 될 거예요. 요 중에서 5천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7사람이 있대요. 말이 5천억이지. 그죠? 그 집안에서 한 3대를 걸쳐서 쓰더라도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 돈이죠. 5천억 돈은. 근데 이 중에 이제 불법 증여, 세금 탈로 이런 게 많다 이거죠. 이번에 그거 이제 추징하겠다라고 이제 탈탈 털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일단 털릴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 작정하고 덤벼드는 건데 국가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국세청이야 뭐 쫙 풀어가지고 쫙 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정도가 타켓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사전조사는 다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외로 1300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주식이 더 커요. 주식이 더 크고 부동산은 한 3분의 1 규모 수준인데 그거는 드러난 것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차명으로도 우리가 소유할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오래 얘기해봐야 뭐 마음만 아프니까.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영속성에서는요, 뭐 하나를 또 구별하시면 되냐면 동그라미 5번 있죠. 에? 거기 가면은, 자, 소유의 이익과 무슨 이익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에? 이거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향유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영속성을 얘기할 때. 그죠? 그러면, 자, 토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 줄 수 있죠. 왜? 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토지가 다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분필을 100원에 사가지고, 그죠? 예, 월요일 날 오는 우리가 공법 선생한테 이걸 제가 80원에 임대를 줬어요. 그럼 다시 일주일 뒤에 와서 이거 찾을 수 있다 없다?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모성 제한은 임대차에 제공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은 영속성에 기인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6번에 가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걸 설명할 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있어요. 자, 토지라는 것은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개별성이에요. 그거는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왜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 특성에 보시게 되면 얘가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상에는 이 법칙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은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품이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커피 브랜드 중에 보면 스타땡땡이라는 브랜드 있죠. 걔네는 전 세계 매장이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이 커피를 아메리카노 커피 팔 때 똑같은 원두를 로스팅해서 커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나라마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현실 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고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 중에 하나가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구조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개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부동산과의 비교라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 평가할 때 뭐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표준지라는 거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토지가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얘가 대표적인 토지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추가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개별성이라는 거는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이 있죠. 여기에도 개별성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지 특성이잖아요. 토지 특성인데도 건물 등에도 이 특성은 성립이 된다고요. 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죠. 네?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감가가 정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 수익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개별성, 감가의 개별성 이런 게 나온다고 해요, 건물에서도. 그래서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뭐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개별성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한 거예요, 출제를. 자, 뒷페이지 가면은 예제 나와 있죠. 자,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그럴 때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어디서? 영속성이잖아요. 뭐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목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격을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그게 인접성이에요. 인접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연결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다 뭐가 돼 있어요? 네,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경계를 구분해서 써요. 국가 간의 국경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도 도계나 군계나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 다음에 개인 소유 간의 경계가 또 구분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구분이 된다고요. 그러면 개인 소유 간의 경계가 구분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A지하고 B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왜 발생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가 발생한다고요. 인접이라는 거는 주변 토지가 딱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여기가 주택이 있는데 인접 토지의 용도가 공장이 들어서느냐 공원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외부 효과를 물어볼 때 답을 유도할 때 1번 지문에 부동성 주고 2번 지문에 인접성을 주면 복수 정답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지문으로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어떻게 주냐면 부동성 및 인접성으로 인해 외부 효과가 유발이 된다 이 정도로만 주는 거예요. 제목으로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기출문제 나오죠. 기출문제 나오게 되면 인접성을 기준으로 한 지문은 없어요.
안 나온다고요. 나중에 여기 안에서도 살펴보시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인문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토지에 무슨 특성이 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요. 인문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여기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 있죠.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특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후천적이자 가변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럼 이것도 엄청난 제약 조건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전제로 부동산 활동이란 걸 한다고요.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개발한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라든가 투자할 때 제약 조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지리적 위치는 우리가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도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충남 연기군하고 조천 일대가 지금 세종시로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로 있을 때나 예로 있을 때나 뭐는 같은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뭐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달라진 거죠. 종전에 비해서 농사 지을 때보다는 인구 밀도가 단위 면적도 많이 늘어났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행정상의 단위도 틀리잖아요. 여기 군이고 여기는 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물리적 양을 못 늘리잖아요. 양은 늘릴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이거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있죠. 네, 이게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이 100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100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양을 늘릴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토지를 예를 들어서 임지로 50을 나눠서 쓰고 있고요. 농지로 한 30 정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로 한 20 쓰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택지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5가 필요하대요. 그럼 우리가 이거기다가 플러스 5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50에다가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에 대한 거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줄어든 양을 어디로 더해주는 거예요? 1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인 측면에서의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물리적 공급의 증가는 어렵지만 주어진 양의 한에서.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용도를 변경을 할 때는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근데 아까 우리가 부증성에서도 뭐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최유효 이용을. 그래서 이게 원래는요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부증성하고 뭐하고 용도의 다양성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에서 보면 주어진 용지에 최적의 용도를 찾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적지론이라는 거는 주어진 부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우리가 결정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택지가 있으면 택지 안에서 우리는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용도를 찾는 근거도 되고요. 3번에 보면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돼 있죠. 그건 뭐냐면 주어진 부지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농지였는데 걔가 택지로 전환이 되면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되면 새로운 용도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게 창조적 이용이라는 거고, 이행과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다고 돼 있죠. 이행과 전환이라는 게 뭐겠어요? 앞에서 후보지 이행지 배우셨죠? 예, 그런 식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뭐의 변화를 통해서? 용도의 변화를 통해서. 다행스러운 거는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는 없어도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는 다양한 용도로 변화를 주면서 쓸 수는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로 인해서 부증성으로 인한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이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거는요, 얘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토지의 면적을 우리 필요에 따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합칠 수도 있어야 되고 분할해서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용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위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충남 연기군 일대가 세종시로 바뀌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농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농가 주택들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이쪽이 다 논밭이라고요. 그 이게 광활하잖아요. 이걸 통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논두렁길 그래가지고 경운기나 뭐 이거 다닐 정도에 대한 길만 있지 큰 도로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정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획정리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필요에 따라 토지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건 갑의 논이고 이건 을의 논이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우리나라의 행정부처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건 대형 건물들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걔네를 지으려고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넓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쪼개진 애를 또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이런 식이 가능해야지만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병합분할의 가능성이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합 또는 분할을 통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경제적인 공급이 있죠. 예,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도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결국은 인문 특성이라는 애를 따로 띄어서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자연 특성하고 뭐 해서 연결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기타 인문적 특성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그 43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에 국토성이라고 있죠. 예, 국토성에 보게 되면은 토지는 국토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해놨죠.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국가를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토지라고 봐야 되겠죠.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공개념이 적용되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가 되고 부동산의 각종 법률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이러한 국토성이 근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민법은 재산권 절대의 원칙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고요. 상대적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할 수 있다 없다.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적 주체도 있고 사적 주체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든가 투자라든가 개발 있죠. 뭐 이런 등의 행위를 할 때 공적 주체도 부동산 매매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할 수 있어요. 사적 주체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인식이 서로 틀려요. 이 속성 안에 보면은 이런 논리가 있어요. 공적 주체 입장에서는 토지라는 거는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로 취급을 해요.
얘는. 그럼 왜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로 취급이 되냐면, 일단 이 토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얘를 농업용지로도 쓸 수 있고요, 공업용지로도 쓸 수 있고, 상업용지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지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도 써요. 이 용도 중에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없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도라고요.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주거용지의 가격이 뛰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뛰겠죠. 네, 뛰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산 이익이 떨어진다고요. 현재 받는 급여를 가지고는 집 사기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지정하고자 결국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갖고 임금 인상을 요구해요. 그러면 기업에서 임금을 올려주면 생산 원가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 없으니까 상품의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럼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 기업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업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가 줄죠. 그럼 소비가 줄면 생산도 주는 거예요. 그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움직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그러한 재화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논리를 먼저 앞세우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적 주체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뭐를 줄 수 있는 재화라고 생각해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재화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개인 소유권 행사할 때 제약을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제약을 가하면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게 이거라고요. 공원 일몰제라고 아시죠? 응? 공보 선생한테 전화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이게 도시계획에서 정부가 뭐를 만들겠다고, 공원으로 이걸 만들겠다고 해서 이걸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의 토지가 다 국유지가 아니라고요. 이 개인 소유의 토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공원 용도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중에 공원으로 이제 딱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을 할 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고요. 근데 이게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일 거 아니에요. 재산권 행사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1999년에 법을 개정을 시켜가지고 이걸 도입한 거예요. 이로부터 20년 동안 있죠. 20년의 기간 중에 이걸 공원으로 이걸 조성하지 않으면은 이걸 풀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 지자체별로 가게 되면 도시마다 공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요. 그 도시민들이 쉬기 위한 공간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전국적으로 이걸 다 이 정부가 나서서 만약에 이걸 이 다 사들인다 그러면은 보상비가 한 40조 된대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갑자기 동네에 있는 공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 그린벨트로 지정만 해놨지 이 보상이 안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인식이 달라져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도 뭐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은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토성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뭐는 하나 나왔냐면 현대 민법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는 인정 안 해줘요. 상대적 권리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없다. 가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아, 그래서 43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 있죠. 박스 안에. 네? 43페이지 맨 하단에 14번 있죠. 네,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네, 이 기출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로 가시면 14번은 맞다고 해놨잖아요. 답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출제가 됐거나 하는 것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지 주관적인 판단에서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5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을 정리해 드리죠. 통청각.